대체 발열이 어디서 나는 건지 한번 알아보자. 오. 그만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빠르게 사전 예약 기간에 정식 제품을 수령한 새로운 스마트폰. 이번에도 역시 등짝을 보자. 그러니까 삼성의 갤럭시 S21 울트라 해체 쇼인 것이죠. S21 플러스는 제가 지금 계속 써야 할 모델이기 때문에 오늘은 울트라 모델을 분해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럼 해체쇼 준비를 해보도록 하죠. 혹시 해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돈을 날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가족 저한테 페이스북 메시지가 자주 오기는 해요. 형 따라해서 분해했는데 망했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절대 따라 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먼저 깔끔하게 해체하기 위해 장갑을 착용을 해주고 저는 또 꺼주고 분해를 위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볼 수 있도록 초록색 판이 있었는데 원래 먼저 유심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사전 예약 기간에 제가 알기로 자급제는 크게 상관없는 걸로 아는데 유심을 넣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뭐 지켜달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지켜주고 유심이 없어도 유심 트레이부터 제거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메인보드를 분리할 때 유심 트레이가 걸리기 때문이죠. 오! 확실히 이전 갤럭시랑 달라진 점이 있어요. 이전에는 뒷판의 유리에 유격이 조금 사이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헤라를 집어넣어서 쉽게 들어올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 틈이 굉장히 정교해졌기 때문에 이전 모델에 비해서는 백커버의 분리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오! 백글래스를 분리했습니다. 제가 첫인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얘는 프레임이 카메라 쪽으로 조금 더 올라와서 덮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보면 카메라 부인만 조금 더 프레임이 더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나머지 부분은 비슷하고 백글래스도 기존 모델과 비슷한데 여기 카툭티 부인만 이게 실제로도 분리가 되는구나. 여기도 열로 뜨끈하게 지지면 완벽하진 않는데 카툭티 부위만 분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LED 플래시랑 이렇게 있는데 특이한 점이라면 금속판이 덧대어 있고 카툭티 광각 쪽에 여기는 쿠션감 있게 만들어졌어요. 특이한 점이라면 기존 갤럭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런 이제 파란색 구조물이 있는데 정확한 정보를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구성은 기존의 갤럭시 S20이나 노트20 시리즈와 비슷해 보이는 구성입니다. 예전처럼 프로젝트명이 적혀있진 않거든요. 이번 S21의 프로젝트명은 팔레트 프로젝트입니다. 왜냐? 삼성의 자랑거리인 S펜이 원래 노트 시리즈에서만 지원했지만 이제는 S21 울트라에 S펜까지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밑에 보면 P3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아마 S21 시리즈 중에서 울트라의 모델명일 거예요. 또 뭐 예전처럼 매직으로 많이 쓰여져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여기 그냥 이제 조금씩 있는데 기존 제품들에 비해서는 뭐 매직으로 자재 넘버를 기록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모델처럼 여기는 밀리미터 웨이브를 위한 공간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거를 정말 많이 깠지 한편으로는 아이폰도 이제 미국에서만 밀리미터 웨이브를 넣어주니까 이제는 뭐 크게 감흥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우선 충전 코일이 있는 패드부터 분리를. 여기도 케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무선 충전 코일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얘를 분해할 때 제가 절대 분해를 따라 하지 말라고 했지만 만약 그래도 나는 책임을 질 수 있어 분해를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무선 충전 코일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이 코일이 조금만 휘어지더라도 고장나거나 효율이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이하게 이번에 무선 충전 코일 옆에 한 개의 케이블이 있는데 요것을 자세히 보면 UWB 그러니까 울트라 와이드밴드 애플의 유원칙과 같은 역할을 하는 모듈입니다. 이 모듈은 울트라 플러스 모델은 탑재가 되어 있지만 가장 기본인 S21은 탑재가 되어 있지 않는 모듈이죠. 나머지는 이것도 기존과 많이 비슷해요. 썸! 이썸! 모델명인 G998B 스피커 모듈부터 분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안테나와 스피커가 있는 모듈. 오! 이 모듈의 무게도 꽤 드는데요? 플라스틱 조각이라고 하기에는 꽤 무게가 약간 묵직하고 여기에 스피커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 스피커의 모습은 기존과 거의 비슷한 것 같고 뭐 다른 특별한 부분은 또 없죠. 대신 약간 더 묵직하게 느껴진다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얘를... 왜 벌써 흠집이 이렇게 많이 났지? 분해를 하면서 생각난 게 있습니다. 예전 노트20 울트라의 경우 영상을 볼 때 요렇게 잡아야 좀 편하게 볼 수 있었거든요. 왜냐면 뒤에 카메라, 그러니까 카툭티가 크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잡아야 편하게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작게 되면 스피커를 손으로 가려버린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S21은 스피커가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카툭티를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잡더라도 스피커를 가리지 않더라고요. 톡톡 톡.
지금 또 갤럭시를 분해하면서 그리고 S20까지는 괜찮았지만 노트20부터 느낀 게 이 나사마다의 토크값이 모두 다르게 쪼여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것을 풀어보면 어떤 나사는 굉장히 빡빡하게 조여있고 어떠한 나사는 굉장히 약하게 조여있고 이런 차이점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거를 했습니다. 요 부품에는 USB Type-C 그리고 마이크 모듈이 있고 반대편에는 유심을 넣을 수 있는 슬롯이 이곳으로 왔습니다. 원래 갤럭시는 유심 슬롯이 메인보드 쪽, 그러니까 기기의 상단 쪽에 위치해 있지만 S21 시리즈부터는 하단으로 이동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장 메모리를 지원하지 않는 것도 외장 메모리까지 넣으려면 모듈이 더 커져야 하거든요. 하지만 배터리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장 메모리를 뺀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S21의 유심 슬롯이 하단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간혹 유심 슬롯을 찌르려고 하는데 마이크 구멍을 잘못 찌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마이크가 기역자로 꺾여있기 때문에 잘못 찌르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디스플레이에서 이어지는 커넥터, 그리고 하단 모듈과 연결되는 케이블이 두 개 있습니다. 배터리는 삼성의 5000mAh가 탑재되어 있죠. 요것도 노트20까지는 아닌데 아마 작년 S20였나? 그때는 삼성 갤럭시인데 LG 배터리가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삼성 배터리는 중국에서 생산되었고 제가 한자를 잘 모르긴 하지만 LG 건 아닌 것 같아요. 참고로 S21 시리즈에서는 일부 모델에 배터리가 더 커졌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모델은 4000mAh, 울트라는 5000mAh로 동일하지만 플러스 모델이 4500mAh에서 4800mAh로 더 증가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외장 메모리 슬롯을 빼면서 배터리의 면적을 더 늘리는, 그렇게 해서 플러스 모델의 배터리가 더 커졌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었는데 기본 모델과 울트라의 배터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큰 이유가 되진 않겠더라고요. 물론 S펜이 탑재된 노트20 울트라의 경우 4500mAh, S21 울트라보다 500mAh가 적은데 기기 사이즈는 S21 울트라가 더 작거든요. 진짜 S펜 하나를 넣나 안 넣냐에 따라서 배터리 용량 차이가 꽤 크구나. 배터리 케이블이랑 버튼 모듈 케이블을, 안테나까지 제거를 하면 상단 스피커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LED 플래시와 레이저 AF, 여기 또 한 개의 모듈이 있는데 여기 백커버와 마찬가지로 동그란 구멍이 있어요. 아마 이게 카메라를 위한 마이크가 아닐까. 여기도 보면 구멍이 뚫려 있고 반대로 외부에는 구멍이 뚫려 있지 않거든요. 이게 진동 아니면 구멍이 뚫려 있지 않아도 어느 정도 마이크로 수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또 특이한 점 찾았어요. 원래 갤럭시의 진동 모듈은 하단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유심과 자리를 바꾸면서 진동 모듈이 상단으로 이동했습니다. 게다가 갤럭시의 안테나가 프레임, 아이폰처럼 옆쪽에 붙어 있는 경우는 보지 못했는데 이제 삼각 벤티 같은 Y자 형태의 나사로 안테나가 오른쪽 상단 사이드에 붙어 있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메인보드에 있는 나머지 케이블들도 전면 카메라, 초광각 카메라, 나머지 모듈을 분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분해를 하고 보면 전면 카메라가 하우징에 붙어 있는 모습, 이것도 이전과 동일하게 실리콘차로 고정이 되어 있고 상단과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는 근접 조도 센서가 있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기존에 없었던 이러한 이제 특이한 구조물들이 좀 있고 베이퍼 챔버 방식의 히트파이프가 아닌 그래파이트가 부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존 갤럭시와 크게 막 특이한 부분은 더 없죠. 그렇게 갤럭시의 설계가 기존에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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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개선해 나가기 때문에 바로 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가 없을지언정 한 2년? 3년 된 기기끼리 비교하면 내부의 구성이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메인보드 쪽, 여기 카메라 모듈들이 있고 여기 메인보드는 적층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보드를 여러 겹 쌓아서 만드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고 다른 제품에 비해 두꺼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프로세서랑 램이랑 이것저것 많이 들어갔을 것이고 통신 모듈 이런 게 요 메인보드 안에 모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것을 보면 SD카드 미지원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맞아요. 왜냐면 안드로이드의 가장 큰 장점인 외장 메모리를 지원한다는 것인데 삼성이 안드로이드의 장점인 하나를 없애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진동 모듈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유심 슬롯이 밑으로 내려와서 사실상 뭐 외장 메모리 같은 경우에 이제 최적의 설계를 위해서 제거했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램 12GB에서 8GB로 내려왔다는 것은 공간상에서도 충분할 텐데 안 넣은 것은 고의적이라는 것이죠. 물론 울트라는 12GB 그대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폴드나 플립처럼 무지갯빛이 돌지 않는 따로 메인보드에 코팅이 되어 있진 않고 카메라가 아닌 프로세서가 있는 위치를 보면 뒤쪽에서 봤을 때 발열의 발생 부위, 앞쪽에서 봤을 때 발열의 발생 부위 열화상 카메라랑 거의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쪽을 한번 분해를 해볼까요? 이야 진짜 이게 많아지면서 케이블들이 꽤 많이 생겼다. 여러 가지 케이블들을 뜯어야 하고 메인보드에서 분리하면 이제는 스마트폰의 메인보드 크기가
정말 작습니다. 메인보드보다 카메라 모듈이 오히려 훨씬 더 커 보이기도 하죠. 이 검은색의 정체가 궁금해서 살짝 들어봤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새로운 엑시노스 2100일 거예요. 여기도 들어보면 약간 그 치약 같은 써멀 구리스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지만 일반 PC에서 사용하는 써멀 구리스와 달리 조금 점성이 낮아 보였습니다. 카메라의 구성은 초광각, 광각, 3배 망원, 10배 망원이 있습니다. 사실 얘가 기존 갤럭시에 비해서는 새로운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광각 카메라가 1억 800만 화소로 동일하긴 하지만 기존과 다르게 아이소셀 HM3, 그러니까 새로운 3세대 센서를 사용했고 이 때문에 제가 촬영을 했을 때 이제 기존 모델에 비해서 색감이 좀 달라지고 10비트에서 12비트의 컬러 표현이 가능해졌죠. 그리고 항상 말하는 OIS 카메라, 이렇게 살살 이렇게 건드려도 자기가 알아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요. 하지만 OIS가 없는 모델들은 어? 얘는 초광각 카메라도 살짝 움직이는데 광각이 움직이는 것과는 다르게 조금 이제 위아래로도 움직이는 방식이고 이번 모델은 특이하게 초광각에 AF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접사 카메라를 찍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 이거는 중국 기업에서는 많이 이제 초광각에 AF를 탑재했지만 중국이 아닌 다른 기업에서는 사실 초광각에서 AF를 넣는 경우는 잘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번 갤럭시에서 처음 한 것이고 요거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3배 망원, 얘도 OIS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얘는 10배 망원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진짜 재미있는 것은 10배 망원 카메라의 구성입니다. 왜냐? 노트20에 들어간 망원 카메라, 빛을 받으면 프리즘을 통해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서 여기 측면에 있는 이미지 센서가 이것을 읽어드리는 방식이지만 이번에는 이미지 센서가 여기 밑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한번 조사해봤어요. 비슷하게 하웨이 P40에 들어간 이제 10배 폴디드 모듈은 프리즘으로 빛을 여러 번 꺾기 때문에 화질에 손상이 있어 보였지만 S21 울트라에 들어간 것은 기존 방식과 달리 이제 센서를 측면 사이드로 기흑자처럼 배치를 하고 여기에 프리즘을 한 개 더 넣어서 한 번만 더 빛을 꺾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하웨이 폰을 써보지도 않았고 이런 광학 설계를 하는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할 순 없어요. 하지만 프리즘을 여러 개 넣어서 빛을 여러 번 꺾는 것보다 최소한으로 꺾는 게 화질에 있어서는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트20이나 S20에 들어간 폴디드 구성의 렌즈는 모듈 자체부터 조금 더 커 보이죠. 게다가 특이한 것은 망원이 1000만 화소이지만 실제로 카메라를 찍어보면 1200만 화소로 찍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1000만 화소이지만 사진이 찍히는 것은 1200만 화소로 사진을 찍어서 업스케일링하는 방식인데 이게 왜 이렇게 찍는지 모르겠어요. 망원으로 1000만 화소로 찍어도 뭐 크게 아쉬움이 없을 텐데 왜 굳이 업스케일링을 하지? 화소를 다른 렌즈랑 맞추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도 기술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모듈도 얘를 이제 분리한다고 한다면 이제 다 모두 빼서 구성할 수 있지만 뭐 여기서 이제 더 분리해봐야 뭐 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 갤럭시는 상단에 구멍이 두 개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카메라 쪽에 마이크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 마이크가 상단에 두 개 가지 않았나? 라고 추측을 했었는데 삼성에서 컨펌을 받을 때도 다른 이야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얘를 분해해보니까 마이크, 그 실제 마이크는 여기 하나만 연결이 되어 있고 왼쪽의 구멍은 마이크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초광각 카메라가 들어가는 모듈이기 때문에 따로 마이크 모듈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구멍을 한 개 더 뚫었냐? 제 추측.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제 추측은 카메라 쪽의 마이크는 기존처럼 그대로 들어갔고 결로 방지를 위한 구멍이 위쪽에 추가된 것이 아닐까로 추정됩니다. 아 이게 실제로 뜯어보니까 또 다르네. 이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간은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한 1시간 반? 거의 이제 준비 시간까지 하면 2시간 정도 연속으로 촬영을 했거든요. 진짜 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재미있게 해체쇼를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진짜 제가 이것을 만든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뭐 그것을 추론하는 과정 요게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진짜 라이브로 하면 실제 엔지니어 분들도 실시간으로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새로운 갤럭시 S21 울트라에 대해서 이제 내부 모습이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로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좋겠고 만약 제가 설명한 것 중에서 더 정확한 정보,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예전처럼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왜 해체쇼는 광고를 안 주지? 솔직히 해체쇼로 깔 수 있는 그런 건 없거든. 오히려 엔지니어분이 옆에 있어서 제가 모르는 것, 그러니까 이제 완전 전문가적으로 썰을 푸는 게 아니라 궁금한 부분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진짜 사람들이 몰랐던 그런 거를 이야기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이거는 광고가 아니라도 한번 진행해보고 싶은 컨텐츠인데 삼성이 아무리 제안을 해도 반응이 없네.